네, 김태환 그리고 시연입니다. 좀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시아와 함께 아빠가 알려줄게를 찍는 시간인데요. 지금까지 시온이, 시연이만 같이 찍다가 오늘 누가 같이 찍지? 오빠. 너잖아. 아빠. 시아. 시아. 시아가 같이 찍는 날입니다. 시아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대요. 뭐가 궁금해? 크게 말해봐. 아빠, 근데 왜 우리는 왜 일찍 자요? 왜 일찍 자냐고? 네. 엄마, 아빠가 시온이, 시연이, 시아에게 늘 늦게 자자고 할까? 일찍 자자고 할까? 시아야? 우리 늦게 자자 그러나? 그러면은? 더 장난감 갖고 놀고 싶고 색종이도 적고 싶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싶고 한데 일찍 자자고 하잖아 엄마 아빠는 그치? 네. 왜 일찍 자자고 하냐면 첫 번째 일찍 자야 키가 쑥쑥 클 수 있어요. 와 시아 키 빨리 커서 쑥쑥 크고 싶지? 네 그래야지 놀이동산 가서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. 놀이동산 에버랜드도 가고 그치? 네. 가서 키 이렇게 달 수 있으니까. 네. 근데 키가 안 크면 할 수 있어 없어? 없어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찍 자자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일찍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 뇌 머리에서 나와. 거기 나와서 이 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일찍 자는 거. 첫 번째 왜 일찍 잔다고 시아? 왜냐면은 키를 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건강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돼요. 일찍 안 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이나 이런 게 안 나와. 그래서 일찍 안 자면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시아 간도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져.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자주 아파요. 그래서 일찍 자는 거예요. 키도 중요한데 건강도 중요한 거야. 자, 또 세 번째는 우리 피부의 미용. 피부 잠을 안 자고 하잖아. 빨리 노화가 생겨. 노화는 뭐냐면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. 시아 벌써 내년에 할아버지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? 그치? 시아가 지금 5살인데 시아가 20살 같으면 돼 안 돼? 안 되잖아. 그래서 노화도 방지해주고 일찍 자게 되면 이렇게 키도 크고 건강하기도 하고. 그리고 또 있어. 아침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? 있지. 늦게 자면은 아침밥이 맛이 없어. 시아도 그렇지 않아 그지?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저번에 일찍 안 일어났어. 누가? 시연이. 시연이 언니 일찍 안 일어났어? 네. 진짜? 시연이 늦잠쟁이야? 그래서 시연이 앞으로 일찍 자야 돼 안 자야 돼? 아빠의 약속. 일찍 안 자면서 늦게 찡찡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? 그래서 일찍 자서 키가 커서 어디 가고 싶어 빨리? 놀이동산. 놀이동산. 그래 아빠 운전도 할 거야. 운전도 할 것이야? 키가 그래 키가 작으면 운전도 못하지 그치? 시아도 얼른 쑥쑥 커서 엄마 아빠처럼 운전도 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그치?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밥도 맛있게 먹고 우리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일찍 자면 고기 우유 계란 안 먹어도 키가 쑥쑥 클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시아 시원이 시원이 고기 안 먹어도 키가 크고 있는데 더 크고 싶으면 일찍 자자. 알았지? 아빠랑 약속 한 번 더. 약속. 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박수.